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부처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처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를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스강들이 있고 그 수많은 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과연 이것을 많다고 하겠느냐?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수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온갖 마음을 여래는 낱낱이 다 알고 본다. 여래가 말한 이 모든 중생의 온갖 마음이란 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을 마음이라 부르는 것이니라. 그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칠보로서 널리 보시한다면 그 인연으로 이 사람이 복덕을 많이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그 인연으로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덕이란 실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래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만하고 거룩한 육체의 모습을 통해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원만하고 거룩한 육체의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말씀하신
원만하고 거룩한 육체란 실로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원만하고 거룩한 육체의 모습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뛰어난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아무리 뛰어난 여러 가지 형상을 갖추었다고 해도 실로 갖추었다고 할 고정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뛰어난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여래는 분명히 자신이 설법한다고 생각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설법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여래를 비방한 것이며 내가 말한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래의 설법이란 실로 설한 법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설법한다고 이러는 것뿐이니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앞으로 미래에 이 가르침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생이라고 할 어떤 정해진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래는 중생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 이름을 중생이라 한 것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으신 최상의 깨달음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얻은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최상의 깨달음에서 어떤 법도 얻은 것이 없기에 다만 그 이름을 최상의 깨달음이라 할 뿐이니라. 또한 수보리야,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단지 부르는 것이니라.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대한 집착 없이 온갖 선한 법을 바르게 닦으면 바로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보리야, 선한 법이라고 말한 것도 실제로 선한 법이라 할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선한 법이라 이름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을 합친 만큼의 많은 칠보를 가진 사람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 바람일경에서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앞서 말한 칠보로서 보시한 복덕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백천만억분의 일 또는 그 어떤 숫자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여래는 마땅히 스스로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실로 여래는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래가 스스로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래는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말이니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야, 여래는 내가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건만 범부들은 실제로 내가 있다고 여긴다.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실제로 범부라 할 존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범부라는 것도 곧 범부가 아니다. 단지 이름하여 범부라고 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거룩하고 뛰어난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32가지 거룩하고 뛰어난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32가지 거룩하고 뛰어난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 있다면 전륜 성황도 여래라고 할 수 있겠구나. 수보리가 다시 생각한 뒤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32가지 거룩하고 뛰어난 모습을 통해서는 여래를 볼 수 없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영혼이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여래는 거룩하고 뛰어난 32가지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안 되느니라. 여래는 거룩하고 훌륭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수보리야, 만약 그대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법이 끊어지고 아주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하여 법이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단멸상을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고 이를 널리 보시하고 또 어떤 보살이 모든 법에는 나라고 할 실체가 없음을 알아 참다운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지혜를 성취한 보살의 복덕은 수많은 칠보를 보시해서 얻는 사람의 복덕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런 보살은 실로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아무리 큰 복덕을 지었다 해도 그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에 열애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쪼개고 쪼개어 아주 작은 티끌로 만든다면 과연 그 티끌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다면 부처님께서 티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티끌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티끌이라고 부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여래가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실로 세계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세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제로 있다면 곧 합쳐서 하나 된 모습이 있겠지만 그런 세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열애는 합쳐서 하나 된 모습, 즉 일합상이라고 단지 이름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이처럼 세계가 합쳐서 하나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로 없는데 단지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은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을 설법하셨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참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남과 중생과 소명에 대한 상은 실제로 나와 남과 중생과 소명에 대한 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이름하여 설하셨던 것입니다. 수보리야,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조금도 진리의 모습에 집착해서는 안 되느니라. 수보리야, 여기서 내가 말한 진리의 모습이란 것도 실제로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열에는 진리의 모습이라고 다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성기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수많은 칠보를 가지고 보시했다 하더라도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마음을 내어 이 경전의 가르침을 지키고 내 구절의 개송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일러준다면 그 복덕은 칠보로서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야 하겠는가?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여여하게 전해야 한다.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경의 가르침을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모든 세상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모두 믿고 받들어 수행하였다.